갖다 붙이고 잘 갖다 붙여. 송꼬무에서 송꼬무. 가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꼬무. 송꼬무의 오늘의 첫 주인공은 예. 아, 바로 이분입니다. 아, 이분은 거의 유재죠. 이분이 노래 부르고 부르는 순간 그냥 열심히 아주 그냥 저격을 해버리시는 유재의 인간 SG 워너비 이석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석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눈빛 유재, 음색 유재, 여심 저격 유재 인간. 아, 유재입니다. 예. 거의 뭐 사연급이네요. 이 정도면. 그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석훈 씨? 이제 라디오 네. DJ를 뭐 지금 꽤 오래 하셨죠?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계시죠. 네. 전에는 또 SBS에서 그럼요, 그럼요. 네. 시작이 SBS 텐텐 클럽 맞아요, 시작을 맞아요. 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라디오를 맡게 돼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SBS를... 얼마 전에 그 프로에서 제 책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그 프로 중에 저희 코너 중에 예. 책을 관련된 코너가 있는데요. 그때 선배님 책을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네, 너무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건가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석훈 씨야 뭐 워낙에 컨디션에 네. 자주 나와주시고 예전에는 참 자주 나왔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최다 출연 노미네이트까지 한번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최근에는 못 나오게 돼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청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네, 너무 행복해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방청객 없을 때도 한번 나오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예전에는 사실 없을 때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또 이렇게 자리에 계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안부도 여쭙고 싶고 뭐 그렇네요. 방청객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우리 석훈 씨가 너무 멋있게 멋들어지게 입고 오니까 진짜. 방청객들이 놀랐어요 지금. 아, 예. 이제 연예인 보는 눈빛으로 보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예. 형들 보는 느낌이에요. 예, 오늘 풀 착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왔는데요. 민망하게 본인이 직접 문자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발요. 3512님이 아, 방청객 문자군요. 네. 다 요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안에서 해결. 안에서, 예. 요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간의 순공업이라고. 네, 네. 이석훈 님 너무 멋있어요. 금을 옷이 매력적이네요. 그 안에 네. 자켓 안에 입고 진짜 금을 옷이네. 예. 시스루네요. 예, 오늘 한번 한껏 멋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요. 아, 이것 때문에 입은 건 아니네. 헐트 때문에 이 정도로 입진 않죠. 그렇지. 예. 여긴 그래. 맞아. 안 보이잖아. 예, 예. 그 금으로 옷은 이제 네. 여심을 저격하기 위해 여심을 잡으려고 금을 던질라 그러는 거야. 와, 2년 전인가 스페셜 DJ로 함께 저와 함께 방송 맞습니다. 그때 뮤지컬 킹키부츠를 함께여서 같은 동료들이랑 와서 네 좋은 추억도 안고 갔죠. 네. 뮤지컬도 계속 하시죠? 예, 지금 최근에 한 작품이 끝났고요. 이제 이번 연도 연말쯤에 또 새로운 작품 또 할 것 같아요. 뮤지컬 무대에서도 이석훈 씨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돈을 네. 뭐 긁어 모으시네요. 일을 계속 하시네요. 뭐 쉬지 않고 하시네요. 부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많이 부럽고요. 네, 돈 좀 드려요? 어떻게 네. 주세요.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최근에도 어떤 프로그램 또 나왔어요. 저희 프로그램 나오고 근데 이 와중에 또 앨범을 또 앨범을 냈어.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에 나왔던 노래인가? 그럼 그게? 전에 지금 유출이 됐다는 말씀이신가? 미리 들려드렸나? 미리 들려드렸대요. 예. 아니 근데 맞아. 오면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매니저가 차에서 틀더라고요. 매니저가요? 예. 예. 예, 재밌네요. 그러면 예. 예전에 나왔던 노래인가 보고. 아, 그런가? 예. 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 노래를 못 들어봤는데. 그렇군요. 예. 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예. 아시죠? 예. 알죠, 알죠. 예. 제가 데뷔한 지가 벌써 14년 정도 됐는데요. SG워너비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제 솔로도 이제 간간이 싱글이나 미니 앨범을 통해서 정규는 처음이고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으로 정규 앨범 10곡짜리 앨범을 내게 됐어요. 어제 발매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네. 네 발매를 했습니다. 홍보 좀 하시죠. 홍보요? 사실은 하려고 나왔잖아요. 뭐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마땅히 제가 이런 성격 아시죠? 이 곡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이 분위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제가 그걸 참 못해요. 아,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이게 민망해서 그런가? 민망하기도 한가 봐요. 우리가 대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곡 중에 가장 자신 있는 10곡을 모았어요. 이야. 설명 잘하는데? 예? 잘하는데 설명 괜찮나요? 네. 그래서 뭐 소장 가치로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 민망하다면서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아니, 소장 가치가 있는 앨범이다. 우리 어머님 똑같아. 예, 아, 걔 살짝 밖에 들었는데 1,000만 원짜리. 예, 걔 탔다고. 예. 너무 부럽습니다. 앨범 몇 장이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여행 한번 갔다가 나머지 돈은 다 이제 석훈 씨 앨범 사는 거예요. 큰 손이에요.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타이틀 제목. 네. 사랑은 또. 네, 타이틀곡 제목은 사랑은 또라는 곡이고요. 이별 노래. 네. 이별 노래네요. 지금 이제 헤어지고 이제 남자가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이별하는 노래입니다. 사랑은 또 배신을 또 나한테 아픔을 준다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 사랑은 또. 예, 아마 본인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행복해요. 왜요? 예. 자, 제가 성광 씨랑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해서 사실은 이제 사적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막 녹화 돌아갈 때 할 때가 있어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오해 안 하셨으면. 이제 자, 타이틀곡 제목이 사랑은 또고요. 아, 곡 소개 듣고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바로 노래를 들어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지요. 송꼬무잖아요. 송꼬무.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다 나눠본 다음에 우리가 만족스럽게 얘기를 다 뽑았다. 빨아먹었다라고 생각됐을 때 노래를 틀어드립니다. 자, 그럼 이석훈 씨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야, 이런 뭐 그냥 전 국민의 랄랄라. 이게 2008년? 8년. 예, 2008년 4월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고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던 첫 번째 곡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가 SG 워너비 합류가 한 5집대였죠? 예, 5집입니다. 그 오디션 제이가 왔어요. 우연치 않게 제이가 와서 그래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막 기사에는 500대 1이다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 500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숨어서 몰래 했겠지. 예, 몰래 했나 봐요. 500이 한꺼번에 또 모여서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일단은 500대 1 숫자 좋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근데 이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499명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와.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뭐 그 중에 한 명이라는 뭐 DM이라 놀 법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그 난 그래 500대 1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주얼로 뽑혔나고 비주얼도 뭐 그때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이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죠? 예, 그때는 제가 예, 건강한 비주얼이었죠. 예, 굉장히 건강했죠. 그래요? 원래는 더 건강했다가 진짜? 이제 오디션을 볼 때는 제가 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85kg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 60kg 정도 되지 않으세요? 지금 한 69 정도 돼요. 정도. 네. 와, 지금 엄청 뺐네 보면. 만 먹어도 살찐 스타일.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은 SG1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음악을 제가 음악이요? 음악 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실용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슨 받고 레슨도 하고 이제 음악 데뷔를 하기 전인 거였던 진짜로 데뷔하신 게 SG 워너비구나. 예, 어떤 회사의 연습생으로도 있었고 뭐 이런 저런 일을 겪다가 이제 오디션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그 순간 됐구나. 네. 그 저희 학교 교수님이 김현우 교수님이 이제 같은 대학교예요. 같은 대학교인데 교수님이 제일 아끼던 후배 김현우 씨가 제자가 우리 이석훈 씨였다고 하더라고. 예, 뭐. 김현우 씨는 학교를 어디야? 서울예대에 나오지 않았나? 서울예대인데 이제 나왔죠. 예, 저희 동아예대 교수님으로 계셨고 예, 보컬 전공 교수님. 야. 그래서 우리 보석 같은 이석훈 씨를 만날 수가 있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 그런 보면 교회 오빠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교회 다녀요, 진짜로? 예, 교인이죠. 교인이시죠.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저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맞아요. 예, 그 맞아. 시작이 이제. 맞아. 근데 들으면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치, 있죠. 늘 이렇게 챙기고. 안경을 꼭 써야 돼. 아니, 안경을 써야 돼. 뭐, 늘 성경책 끼고 다니고. 기타, 기타로. 이제 기타, 싱어롱하고. 반주해주고. 근데 저는 성광형도 알겠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상 예 상남자 스타일 예, 표현을 예. 좀 막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합하는 탈탈하시잖아요. 예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죠. 어, 탈탈하다 좋네 표현이. 아, 탈탈 다음, 되게 탈탈하신 분이에요. 예,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되게 거칠어요. 예. 거칠 예. 입으세요. 네? 거칠다니요. 입으세요. 왜 그러세요? 예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인 느낌이잖아요. 되게 자상하고 부드럽고 사실 매너 있고 그런 느낌. 어 매너는 엄청나게. 매너는 있는데 이제 털털하고 인간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갑시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니까 똥꼬무. 이석훈 씨의 그 솔로곡이죠. 아, 예.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예. 예. 첫 번째 나온 솔로 앨범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예. 제가 2010년도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냈어요. 오. 솔로 그냥 에스전업으로 처음 솔로를 낸 거예요. 이 노래가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곡은 사실 따로 있는데. 타이틀곡보다 이 노래가 훨씬 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예, 좀 순위가 떨어지려 그러면 또 올라가고 불러서 올라가고 뭐 하려고 하면 올라가고 이래서 이제 결혼 시즌 되면 딱 이렇게 노래가 또 이렇게 뜨고 막 그러거든요. 축가로 할 노래도 꽤 많아요. 어, 제 결혼식 축가를 또 이 노래로 어 맞아 맞아 성광이 형 결혼식에 가서 아, 이 노래 불러드렸어요. 진짜 친한 사이구나. 예, 예. 뭐 결혼 전에는 뭐 둘이 뭐 거칠었죠. 우리 아까부터 계속 거칠어. 거칠기는 뭐 딱히 다른 표현이 없어요. 거칠었다는 예. 털털했죠. 털털했죠. 결혼 전에 털털했다. 예, 털털했죠. 예. 하나만 얘기해봐요. 둘이 놀다가 있었던 일. 어, 안 돼요. 놀다가 있었다. 안 돼요. 예. 저는 확실하게 막 뭐 우리가 뭐 하고 놀았죠? 어? 잘 기억력이 어, 좀 기억력이 좀 많이 지우나 봐요. 저에 대한 기억을. 아니, 학교 아니, 다닐 때도 같이 친했었어요? 아니, 학교 아니, 다닐 때 아니고 아, 이제 사석에서 데뷔하고 나서 데뷔하고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형이 어. 친하게 지냈죠.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예의 없게 네. 버릇없게 행동해도 형이 다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어, 맞아요. 저는 약간은 그 받아주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저는 좀 근데, 당하고 이런 캐릭터죠. 근데 박성광 씨도 사석에서는 되게 상남자예요. 우리 상남자 듣길 바라. 형 형님도 사석에서 완전 상남자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상남자는 아닌데 내가 뭐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데 셋이만 이제 신났네요 예, 예. 지금에. 자, 어 송꼬무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신곡 들으려면 좀. 어. 자, 이 노래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거는 나인권 씨의 나였으면인데 이 노래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 2019년도였어요. 2019년. 엠본부에서 하는 복면가. 아, 가왕이셨지. 가왕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구나. 야. 맞아. 6연승. 운이 좋게도 오랜 기간 연승을 했는데 이 곡이 그 이렇게 기록이 되게 높대요. 그 어떤 게? 역대 이제 가왕들 중에 네. 투표수인가? 투표수 네,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네. 그때 14주 동안 복면을 쓰고 계셨잖아요. 네네네. 석 달이 넘었었는데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뭐 눈치 근데, 까는 분들이 있었죠. 그게 근데 아시겠지만 다들 그냥 오른쪽. 알면서 그냥 서로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네. 등 한번 툭툭 쳐주고 야 선곡 좋더라 이러면서 가고 아는데 그냥 예, 아는데 우리끼리 그래도 다른 그 가왕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딱 싹 목소리가 안 드러나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리의 발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 좀 변화를 좀 줬구나. 네, 그때가 겹쳤고 왜냐하면 노래할 때마다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짧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지금도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레슨 받을 때여서 복면가왕이니까 변화도 주고 싶었고 그때 이 노래에 맞는 톤으로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즐기셨구만. 예, 저는 되게 즐겼어요.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마음껏 한번 마음껏 장르도 시도해보고 맞아. 네, 재밌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복면가왕 나와서 진짜 마음껏 즐기고 싶었는데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요. 왜요? 이정 씨한테 떨어졌어요. 아, 저도 이정 씨가 그때 김현우 씨를 올라가서 이겼잖아요. 아 그렇네, 맞네. 그래서 뭐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덜 이기고 올라가시면 가왕이 됐으니까. 저는 역대급 최저표 2위. 장동민 씨 이후에? 네, 제가. 아 네. 최저표 2위? 예, 네, 7표. 거 2위까지 올라갔어 어떻게 그래도?
아니 최저표 2위면은 아 떨어졌는데 1라운드에서 7표 받았다. 7표를 네. 받았다. 그럼 뭐 2위라 그래. 그냥 탈락이지. 아니 그러니까 끝에서 2위라는 건 최저표. 예. 아 전체 역대 역대로. 예. 제일 장동민 씨가 한 표인가요? 두 표인가요? 4표. 4표? 어. 축하드립니다. 이게 꼴찌는 아니잖아요. 이럴 거면 꼴찌 하는 게 낫죠. 기록에 남. 그렇죠. 기록이라도 1등 해야지. 예. 자, 노래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거무. 야, 이 뮤지컬 아직 못 본 게 아직도 하냐. 아, 석구 씨 할 때 꼭 보러 갔어야 되는데. 아, 자, 킹키부츠의 넘버죠. Everybody Say Yeah라는 노래인데. 네. 역할이 뭐였죠? 찰리. 찰리 역할. 네, 찰리 역할이었고. 정상 선배님이랑 같은 같이 했죠. 네. 네. 제가 처음 2018년도에 킹키부츠라는 작품으로 뮤지컬 입봉을 입봉을 이 작품으로 해서 아~ 진짜 좋은 작품을 하셨네. 너무 운이 좋게 첫 뮤지컬을 이걸로 하다니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작품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뮤지컬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인사를 했던 맞아요. 작품이었고 맞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고 제 인생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죠. 아. 한번 뮤지컬 무대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약간 뭐 중독이랄까요? 약간 중독 같은 게 있어요. 그쵸. 너무 힘든데 그렇죠. 사실은 너무 힘든데 즐기죠. 근데 재밌... 이걸 왜 하고 있지? 맞아요, 이런 그래요. 생각도 들고 내가 이 고생을 왜 하지? 근데 끝나면 또 해야지. 그래, 내가 그래. 지금 딱 그 기분이에요. 그래. 작품이 끝난 지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 아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굳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또 까먹고 아 그래 또 하고 싶어 가고 싶어. 네. 그 박수와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잖아요. 그게 거의.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작품씩 꼭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씨가, 그렇죠?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기가 나오면 이쁜데 낳을 때 고생하고 키우면서 고생하잖아요. 아까 그런 나와볼까 해요 그러면? 그런데 또 잊어먹잖아요.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좋아. 2018년 12월에 발표한 곡인데 네. 직접 쓰신 곡. 네, 이 곡은 의미가 있죠? 네, 저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곡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저한테는 아이도 있는데요. 아이의 100일 선물로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예. 뭔가 그래도 아빠가 가수인데 그냥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평범한 걸 사주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기억될 수 있게 100일 선물로 아들만을 위한 곡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곡으로 아들이 태어난 곳에 기부를 수익금을 기부를 했고요. 야. 아들 이름으로 사진은 거의 딸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어. 딸 같아. 머리도 묶고 그죠. 네. 머리 묶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런 거 애가 좋아하는 거 그걸 좋아해요. 묶어달라고 해요.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 됐어요? 지금 5살 됐어요. 5살 됐어요. 아 벌써 네. 5살 됐구나. 예. 이제는 뭐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시겠네요. 예, 뭐 어떻게 해서든 뿌역뿌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 생일에 존경하는 선아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아 씨가 제수 씨잖아요, 그죠? 네, 제 아내 이름. 네. 네. 어떻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또 그러니까, 하시네요. 또 그 어느 순간 생일날은 그치. 저보다 엄마를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날은 우린 그냥 나온 것뿐이고 네네.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한 건 엄마인데 맞아요. 엄마를 생일날은 당사자 생일 당사자한테만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엄마한테는 약간 뒷전인 맞아요.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너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한 날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이게 싶었어요. 되게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제 생일 전날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 주무시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몸에 배어 있나 봐요. 저를 낳던 게 진통하고 하셨던 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몰라도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 그날 그 새벽에 그걸 봤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를. 그래서 막 끙끙 아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 그래서 저도 제 생일날부터 언제 그날 이후로 네. 어머니를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제 날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아주 뜻깊은 날이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네요. 예, 갑자기 슬프다. 예, 보고 싶네요. 엄마, 어머니들 진짜 얼마나 멋진 분들이십니까? 그죠? 돈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갯돈 받아 마땅하고. 근데 갯돈 다 가지고 본인보다 또 딸과 같이 또 여행을. 그러니까 또 딸을 생각하는 엄마는 거예요. 또 아유 어떡해. 석훈 씨 CD 꼭. 부모 마음이 그렇지 뭐. 네. 두 장 산다고?
20장. 와.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 부담스러워. 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20장. 앨범 판매 20장 벌써 이제 확보됐습니다. 어, 감사해요. 아, 개모임 친구들이 20명이세요? 어. 와.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이 문자를 이미 보내셨네요, 여기다가. 와, 감사합니다. 했던 터로 이석근 씨 음반 구매 약속드립니다. 개모임 친구들한테 한 약씩 돌릴게요. 참고로 개모임 친구들은 20명입니다. 야. 와, 6216님. 그 어떤 CD를 사겠다는 분들보다 강하게. 강하게 왔어. 강하게 왔어. 어필되죠.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방송 나온 그 의미를 잘 홍보도 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졌어요. 네, 진짜로. 예.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다 됐네요. 그 음반 사러 이제 서점으로 가세요. 서점으로 가면 그 옆에 제 책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예, 제 에세이 책이 있거든요. 예. 여름에는 제 영화도 나오니까요. 예, 예. 그지 같다 우리. 구걸이다, 구걸. 자,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 이제 송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거의 물건 다 물었어요. 이제 이석구 이제 첫 새 앨범 정규 1집의 타이틀곡 사랑은 또 사랑은 또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자, 홍보하세요. 이제 대놓고. 네. 어... 직접 또 다 열 곡을 전부 다 직접 작사 작곡. 아니요, 아니요. 제가 쓴 곡은 한 두 곡 정도 되고요. 다른 곡들은 다 처음 작업하는 분들과 그래요. 네, 작업을 해봤어요. 뭔가 변화와 다름을 원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이런 장르도 하고 싶고 할 수 네. 있고. 근데 저한테 맞춰져 있는 이미지나 어떤 가수라는 브랜드를 조금 달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고. 안주하지 않고. 네, 그 도전을 회사에서 너무 잘 받아들여 주셨고 다행히 설득이 돼서 노래를 한번 새로운 분위기로 불러봤어요. 근데 막상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새롭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노래나 뭐 소리나 가사의 표현이나 어떤 부르는 스타일들을 네네. 좀 많이 곡마다 많이 좀 변화를 줬다. 네, 우리 스스로는 되게 많은 변화를 줬다. 네,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고 줄 거예요 이제. 이제 계속 또 주기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네, 앨범을 네, 계기로 네. 해서 우리 선아 씨는 들어보셨나요? 아, 제 아내 선아 씨. 예. 네. 네. 선아 씨 들어봤죠. 선아 씨. 예. 어떤 반응이었나요? 오빠 타이틀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딴 것도 좋으니까 네, 본인은 다 좋으니까. 아, 아내 네. 사랑이. 아~ 오빠가 부른 거든 뭐든지 좋은데. 와, 너무 감사했고 저희 아들은. 한 곡을 뽑았어요? 듣자마자 춤을 막 추더라고요. 제 앨범 중에 빠른 노래 한 두세 곡, 세 곡 정도 있는데요. 네. 유독 그 곡만 나오면 막 춤을 춰요. 그러면 그게 더블 타이틀로 갔어야지 우리. 근데 다섯 살짜리들이 그 나온 네. 전부 다 정기적으로 막. 근데 또 그렇다고 발라드가 나오면 선을 길게 뽑아요. 이렇게. 다르게. 다른 춤. 네. 희한해요. 네, 그래서 와. 뭐 아무튼 아들의 의견보다는 제 의견으로 네, 타이틀곡을. 뽑아봤습니다. 자, 첫 정규 앨범입니다, 이석훈 씨. 그렇습니다. 뭐 심혈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니까 일단은 타이틀곡을 드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또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노래 너무 좋은데요? 아우, 약간 슬퍼졌어요. 진짜 왜 우리 저 갯돈 받으신 누님께서 20장을 살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누나 마음에 드시면 더 사셔도 돼요. 아, 그지 같고 좋다. 누나 이제 웬만하면 누나가 됐네. 이제 웬만하면 다 누나 아닙니까? 예, 괴 오빠가 이제 누나로 예 그러네요. 예. 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진짜 노래가 약간 창법 확실히 바뀐 것 같긴 해요. 예. 음이 이어지는 느낌. 이게 좀 확실히 헷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노래하는 스타일, 뮤지컬로 할 때, 그치. 그리고 가요를 할 때 제가 이 모드가 다 있거든요. 아, 그렇죠. 딱딱딱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뮤지컬을 지금 반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새로운 가요 모드로 딱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아하. 야, 그렇게 되는 것도 신기하다. 됐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렇지. 8956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노래 듣고 바닷가에서 불멍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바닷가에서 바다를 봐야지 왜 거기서 불을 또 떼. 그렇죠. 신고 들어오죠. 네. 네.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그러니까 8956님 어디 계세요? 896. 저분이 고맙습니다. 혹시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저분은. 예.
인상천외한 선물들이 많나요? 아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아까는 삼색 볼펜 누가 뽑았어요? 쬐는 거 봐. 아 이거 이건 너무 소중한 마스크 쓰고 있는 요즘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죠. 껌 드릴게요. 껌. 껌이에요. 껌. 야 한 통. 한 개 말고. 씹어버려 그냥. 한 통이니까 한 번에 다 씹어야 됩니다. 자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자 우리 이석훈 씨의 첫 정규 솔로 앨범 사랑은 또 타이틀곡을 또 들어봤고요. 예. 아 콘서트를 또 하신다고 하네요. 예, 3월 31일을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소극장 콘서트를. 와 좋겠다 재밌겠다. 12회. 네 합니다. 소극장이 진짜 재밌어요. 수 금토일 수 금토일 수 금토일. 아 3일만 이렇게 한 2주? 3주 동안 4회씩 주마다 4회씩 해서 12회를 아마 제 앨범 홍보의 주 활동 무대가 소극장 콘서트일 것 같아요. 아 자신감. 요즘 아. 그 시대랑은 참 안 맞긴 한데. 아니, 그래도 요즘에 자신감 있는 거지. 조금 조금씩 이제 개방이 되면서 예 이제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여러분들 가고 싶지만 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대. 이야. 아 그 소극장 너무 작은 소극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대가 엄청 넓고요. 좌석은 한 10개 정도. 아, 그럴 수 있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좋다. 이런 해석도 너무 좋은데 네. 해당 400석짜리 좌석인데 와~ 너무 좋겠다. 그날 그 정도 크게 진짜 막 제가 소극장을 진짜 좋아해요. 어디요, 저도. 그래서 콘서트를 꼭 제가 지금 2년 넘게 만에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거라 뭐 뮤지컬은 했지만 제 개인 콘서트를 제 스스로 간절히 원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무리긴 하지만 12회를 네, 이제 공연을 하게 됐고요. 지금 뭐 5분 만에 매진인 거는 사실인데 네. 이게 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취소표가 스멀스멀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아 취소다 이러면 이제 또 아, 예, 예. 타시면 되죠. 업무들이 다 있으니까 각자 또 그럼요. 개똥 타신 누님도 공연도 가실 예, 수 있을 거예요. 예. 딸이랑 또 한 번씩 가시면 속으로 이러다 돈 다 쓰겄네 이런 거 아니야. 우리 개모임 이 20명 같이 가면 되잖아 그지. 20명 한 명에게 뭐 하면 12회니까 나눠서 그래 나눠서 그러죠. 예. 다음 개똥 탄 사람한테 또 이렇게 같이 가라 예. 그래. 아 궁금하다. 아니 저도 소극장 공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냈던 것도 라디오 하기 전에 이제 16년 전에 소극장처럼 하고 아, 싶다.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소극장 공연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라 대학로에서 머리는 크지만 소극장을 좋아하시네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죠. 네.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예,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잘 보입니다. 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아이고야. 서부 씨. 네. 안녕하세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목 관리 잘하시고 대박 나시고요. 고맙습니다. 언제 와도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건강하죠. 네. 네. 라디오인 것 같습니다. 활동 열심히 할게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석훈 씨. 고맙습니다. 에러.